경찰은 톱스타 최진실 씨가 충동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본인 확인제가 하루 접속 10만 건이 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로 확대됩니다. 미국 대선 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 페일링과 바이든이 금융위기 해법을 놓고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제4,340주년 개천절 경축식이 오늘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